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결입니다. 매섭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.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, 미세먼지와 황사, 유해 자극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스킨케어 루틴 바로 보여드릴게요. 미세먼지가 많은 날 창문을 여는 게 힘들 땐 이렇게 현관문을 5분 정도 열어서 환기를 해줍니다.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신다면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돼요. 그리고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바이러스를 막는 1등 공신, 바로 물!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잘 배출시키려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제가 또 결주부지 않겠습니까? 오늘은 남편이 오후 출근을 하는 날이라 오랜만에 같이 먹을 점심을 준비했어요. 점심 메뉴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다시마쌈과 고등어구이, 그리고 보이차를 함께 낼 거예요. 이렇게 쌀을 씻고 난 뒤 나오는 쌀뜨물은 식물 영양제로 바로바로 주고 있고요. 염장 처리된 다시마는 10분 정도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빼준 뒤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초장과 함께 낼 거예요. 생선구이는 냄새가 많이 나서 집에서는 거의 안 해먹는 편인데 요즘 마트에 가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나오더라고요. 마침 세일도 하길래 4개 정도 쟁여두었습니다. 한번 초벌구이를 해서 나온 거라 에어프라이기에 200도에서 딱 3분만 돌려주니까 이렇게 고등어구이가 완성되었어요. 엄청 간편하고 냄새도 안 나고요. 그리고 뼈가 없어서 먹기 엄청 편하더라고요. 여러분, 이거 광고 아닙니다. 제 돈 주고 산 겁니다.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외출복은 바로 벗어서 실내복으로 갈아입어주세요. 미세먼지를 집안까지 가지고 들어올 순 없잖아요. 그리고 바로 샤워를 해줍니다. 클렌징도 평소보다 좀 더 꼼꼼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또 피부의 수분은 지켜야 하잖아요. 요즘 제가 엄청 잘 애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시간이 없거나 디클렌징 마스크가 귀찮은 날에는 이렇게 평소에 사용하는 클렌징 폼에 클레이 마스크를 1:1의 비율로 섞어서 세안해주면 훨씬 개운하면서 속당김 없는 디클렌징이 가능해요. 제가 여러 가지 클레이 마스크를 폼에 섞어서 써봤는데요. 거품이 잘 나는 건 이 스테디의 시카 리프 클레이 마스크하고 로고나의 라바에르데 클렌저 두 제품이 가장 좋았어요. 이렇게 클레이 파우더를 직접 폼에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. 이렇게 섞어 쓰면 클레이 마스크 속의 벤토나이트와 카올린 성분이 모공 속에 쌓여있는 미세먼지와 노폐물을 더 잘 흡착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디클렌징을 해줄 때 좋아요.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는 꼭 당일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잡니다. 머리를 감기 전에 빗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에 엉겨붙은 먼지들을 다 털어내주고 샴푸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개운하게 샤워를 끝내고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후다닥 해준 뒤에 마지막으로 꼭 하는 게 있는데요. 저처럼 눈이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, 콘택트 렌즈를 오래 끼시는 분들, 눈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꼭꼭꼭 해보시길 적극 권장해드리는 방법이에요. 바로 안구 세척인데요. 이렇게 안구를 세척할 수 있는 눈 세정기가 인터넷에 판매를 해요. 이렇게 뚜껑을 열고 멸균 생리식염수나 정수물 또는 안구 세정액을 표시선까지 부어줍니다. 수돗물을 사용하면 눈이 따가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이제 눈 세정기 입구에 눈을 대고 눈을 뜬 상태로 스포이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물이 퐁숑퐁숑 올라오면서 안구를 세척해줘요. 처음에 할 때는 살짝 무서웠는데요. 이 스포이드의 수압이 강하지 않고 딱 적당해서 진짜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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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합니다. 눈을 깜빡여주면서 왼쪽, 오른쪽, 위아래로 눈알을 굴려주면서 해주면 더 좋아요. 이렇게 안구 세척을 한 뒤에 사용한 액을 보면은 눈에서 나온 속눈썹부터 먼지, 이물질들이 동동 떠다니는 게 보이는데요. 저처럼 안구 건조증이 있고 눈이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 안구 세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정말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가 달라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
제발!